네, 먼저 5명의 전문가 중에 4명이 상승장을 예상했습니다. 한 명은 보합권을 예상을 했고요.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은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LX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음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레저 및 소비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 장을 예상하면서 자동차 및 2차 전지 관련주를 관심 갖고 있습니다. 다음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상승장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 경제 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LG 이노텍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KTB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정식 부장님, 오늘 중국이 GDP를 발표하는데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투자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 아시아 증시 모두가 다 전체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3000선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금일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좀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을 했죠. 지금 증시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이제는 다시 한번 돈을 조이지 않겠냐. 돈을 조이는 타이밍이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시장의 예상 강도보다도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이 전체적으로는 좀 증시가 보수적이었었다가 이제 최근에는 다시 실적 시즌이 왔죠. 이 미국 증시는 원래부터 뭐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70% 이상을 기록을 했었고요. 국내 증시도 대체적으로 지금 이 지수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이 왔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금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반등에 대한 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 뭐 원자재 값만 보더라도 지금 국제 유가도 그렇고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80불 정도에 도달했을 때 아 이제는 어느 정도 멈추겠지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80불을 계속적으로 좀 올라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 물가 지표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고용 지표까지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는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 지금 뭐 최근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뭐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좀 더 빨리 하겠다라는 악재들이 나온다라면은 여기에서는 우려감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시장 다시 한번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경제 지표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관련한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시가 좀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한 10월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럴 때에는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중에서 좀 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하면서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이 다시 이제 백신 접종률 국내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요. 미국에서도 많이 올라갔고 이제는 뭐 부스터샷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게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인한 수혜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뭐 시장 대응하시는데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이 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섹터들이.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가 장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이전 박스권을 돌파하기는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 상승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성훈 과장님, 코스피가 네. 3000선을 탈환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뭐 다행히 어떤 반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3000선을 좀 탈환했는데 오늘도 약간의 좀 상승세를 좀 예상을 했지만은 좀 박스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보합인데 약간 강보합세로 좀 그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부가 지금 현재 그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슈보다도 아직까지는 그 리스크였던 그 지난 시장을 낙폭을 키웠었던 리스크가 해소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우선 전제를 좀 깔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3분기에 대한 피크아웃 그러니까 고점 우려 부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테이퍼리 또 연준에 대한 연준의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차분히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뭐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최근에 추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좀 우려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어떤 약 제가 우려됐었던 부분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좀 반등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1개월 동안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영업이익 본다고 하더라도 한 0.5%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뭐 하지만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라는 부분이 이제 4분기죠. 이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최근 한 달째는 최근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업종을 구성하고 있는 상위로 구성하고 있는 업종이죠. 뭐 반도체,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실적의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추정치만큼은 다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주요 섹터라고 할 수는 말씀드렸던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우려 부분만 좀 불식시킨다고 한다면은 뭐 시장은 어떤 실적 장세로 본격적으로 진입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서두에 어떤 중국의 어떤 그 GDP 성장률 발표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뭐 5% 내외로 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봤을 때 성장률과는 좀 낮은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오늘 시장에 좀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위험 자산 선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저가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세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실적주, 그러니까 과대 낙폭에 있었던 실적주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강보합권 장을 예상해 주시면서 종목별 적금 전략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위드 코로나 관련주 제시해 주셨네요. 네, 이제는 뭐 다시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뭐 전처럼 빠른 속도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지금 접종률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기에 대한 다시 한번 뭐 사실은 뭐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뭐 모두 뭐 이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고 이제는 점진적으로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었던 그런 섹터들과 종목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대표적으로 레저 뭐 그중에서 좀 카지노 업종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비 관련주 말씀드렸는데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 특히 대표적으로 뭐 백화점으로 대표되는 이 소비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저 및 소비 관련주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성훈 과장님, 네. LX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관심주를 꼽으셨군요. 네, 우선 그 모멘텀이 뭐 있는 종목들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1순위 뭐 있는 상태이고, 뭐 하지만 이제 종목별로 들어갔을 때는 실적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뭐 LX 인터내셔널 지금 현재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 목표 주가를 뭐 47,000원, 어떤 업사이드를 굉장히 좀 위로 좀 잡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LS 인터내셔널 역시 뭐 석탄이죠. 지금 현재 뭐 중국의 전력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수급과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에 대한 부분이 실마리가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개발 쪽에서의 석탄에 대한 가격에 의한 실적이
크게 움직이는 이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3분기보다는 4분기 때의 이익 가능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중국의 어떤 전력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4분기 때 실적이 크게 잡힐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LX 인터내셔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뭐 한국가스공사,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뭐 수소 전략에 의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 대한 부분도 예상하고 있지만, 뭐 적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자 폭이 큰 폭을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주가계보다도 어떤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어떤 주가의 상승 여력으로 원동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금 이제 수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한국가스공사의 매출과 어떤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가스공사의 수소 쪽에서의 이 주가에 대한 드라이브는 더 벌 확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전력난 관련해서 LX 인터내셔널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주가 흐름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